성희롱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생계를 잃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투쟁하게 된 사연 취재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시끌벅적한 청계광장. 그런데 광장 한편에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텐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박사랑 씨. 서울로 올라와 두 평 남짓한 이 텐트에서 기거한 지 벌써 100일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나가다 어깨를 만지고 가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가고 그리고 뭐 농담처럼 웃으면서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네? 내가 몸무게 좀 달아볼까? 이러면서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자기는 힘이 세다. 그래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뭐 이런 말. 박 씨가 일하던 공장의 관리자들은 회사 안과 밖에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걸? 혹시라도 주무시라고요.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왜 되는 거야? 어때요? 내 마음이지? 갈 테니까 그저. 눈 앞에 소리나 또한 지 상태나 지 몸 상태나 혼자 사니까 몸이 아프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가 사실 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견디다 못해 가해자 중 한 명인 정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회사에는 소문이 퍼졌고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 씨를 괴롭히던 관리자 중 한 사람인 이 씨의 주도로 열린 회의. 그런데 회사는 문자를 보낸 정 씨와 피해자 박 씨를 같이 징계했습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서 싸우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열악하고. 그래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너무 지치게 해서 신심도 많이 지쳤었고요.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쳤었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까 이러면서 그냥 참고 이제 몇 달을 사는 거죠. 억울했지만 참았다는 박 씨. 그러나 징계 후에도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 분위기는 어땠을까? 거의 아주머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몸 접촉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욕하는 것도 많이 들었었고. 참다 못한 박 씨는 성희롱 피해자로 나서는 힘든 싸움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힘든 거는 딱 첫 번째 오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의 압박이에요. 제가 서서 얼굴을 드러내고 제가 성희롱 당해서 억울해요라고 그리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온 동네가 다 알려줄 텐데 온 회사가 다 알려주고 막 이럴 텐데 막 이런 것들이 막 압박으로 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억울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불과 보름 뒤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엔 회사가 박 씨를 해고했습니다. 네, 해고를 딱 했어요. 네, 해고된 거 얘네들 너무 치졸해요. 추석 명절로 줬어요. 뭐를요? 추석 명절. 추석 명절. 해고 통보서를. 새아이의 엄마로서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박 씨. 그러나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할수록 현실은 그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14년 동안 근무한 일터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새벽, 박 씨가 해고당한 지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안 추우셨어요? 추웠어요. 그녀는 올 여름 폭우와 태풍을 이 거리에서 겪어내고 이제 농성 후 두 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은 평범한 아줌마였던 박 씨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씻으신 거예요? 이틀 지났어요. 3일 만에 씻는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뒤 네 달 만인 지난 1월 기다리던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해 사업주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가해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억울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놈이 여자를 무슨 어떻게 뭐 겁탈한 것도 아니고 친구지간에 문자가 사랑이라는 문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이다 하는 이게 저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전히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대해서는 어떤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취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인정을 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합리적 여성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인권위의 결정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는 박 씨.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 권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거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거나 또는 개인이 지명도가 있으면 이 권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있는 거죠. 어떻게 가해자가 그대로 있고 어떻게 피해자를 내고 시켜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1년이 됐는데도 이러네. 마산공장에서 겨울에 산 거 생각하니까 날이 추워져서 또 겨울을 맞으니까 박 씨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돌아갈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1997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출고 전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14년간 현대 소나타와 그랜저를 만들어 온 박 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아산 공장 내 사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14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그녀의 회사는 무려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사업주가 노동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간에 어떤 업체를 하나 끼워 넣는 것이죠.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게 되면 자신이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업체 자체를 폐업시켜버립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나기 두 달 전, 당시 하청업체였던 금양물류가 갑작스럽게 폐업 처리를 했습니다. 가해자 한 명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늘 그랬듯 새로운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박 씨를 해고한 업체가 없어지면서 복직시켜줄 업체도 없어진 것입니다. 금양물류가 갑자기 폐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번 그 성희롱의 사건에 대해서 물류 자체가 그쪽으로 다 매도되는 이런 사태까지가 오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도 아프지만은 일단 제가 정신적으로 참기가 힘듭니다.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국가인권이 결정 시점에 맞춰서 폐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위원의 일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편에선 금양물류의 갑작스런 폐업 결정에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들어와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인정하고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하고 바보가 어떻게 동시에 피해자라는 걸까? 이러면서 언니한테 물어봐요. 미루어 짐작하기에 임대인 스스로 이 폐업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현대자동차에 피해자 복직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회사는 일부러 위장 폐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자동차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가해자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 모두를 하루아침에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보호가 없으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업체에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었고요. 예, 알 필요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현대 대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난감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기막힐 뿐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는 사이 회사는 폐업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그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몸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성희롱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면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지만 피해자는 해고되고.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맞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진 박 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은 여성가족부 앞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여성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박 씨의 농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퇴거 불응과 주거 침입죄라는 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서도 곧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박 씨의 사례가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의 전형적인 결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희롱 예방교육보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체 오너, 즉 대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자 미국으로 도피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거액의 부채 때문에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회장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인천공항. 한 기업가가 비밀리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입니다. 저희도 뭐 그 해외 도피 사실을 도피한 후 약 열흘 뒤에 알았습니다만은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풀어가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모르게 그 후에 미국으로 도피를 해버렸던 것이죠. 건강을 위한 성원건설은 아파트 건설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상태는 상태 프랑스어로 건강을 뜻합니다. 2009년에는 종합건설회사 도급순위 5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부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주채무가 2,588억 원, 보증채무가 1조 6,7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그 직전에 전윤수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입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해결해야 할 오너가 도피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준공을 시켜주면 잔금 받아줄 테니까 공사를 해라. 그런 감을 이선에 속아가지고 얻는 돈, 있는 돈, 사채까지 다 빌어다가 이 공사 다 끝마쳐놨어요. 했더니 이제 와서 난 몰라라. 어떻게 받아서 도망가버리고. 어디 가서 돈을 하소연합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말이지 하늘 보고 원통해야 되고 말이야 땅을 치면서 어? 우리들이 기껏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 있는 놈들만 제대로만 잘 먹고 잘 사는 말입니까? 다 우리 같은 돈, 피 같은 돈 빨아가지고 우리 같은 거북이 아닙니까 그놈들이? 진짜 괴로워요 어떤 점이 제일 괴로우세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다 부었거든요 5억이라는 돈을 제가 지금 사람을 데리고 쓰면서 노임 하나 안 밀렸어요 다 줬습니다 그게 다 누구 돈이냐면은 내 돈이에요 저 개인 돈을 다 이걸 다 공사를 마무리를 했다고요 성원건설 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살려보자고 애쓰던 시점에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7, 8개월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체불임금이 12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은 2008년 말부터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 적금이며 보험을 해약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살면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참고 견디었다고 합니다. 뭐 회사가 좀 사실 좀 경영하다가 좀 어려우면은 한두 달 밀 수도 또 늦어질 수 있는 거 저희 사실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까지 해 왔고 근데 결론은 결국은 직원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해줬는데 오너는 그거를 갖다 직원들 갖다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무참하게 배신한 거 아닙니까? 전윤수 회장이 미국에 가기 직전 회사가 보유했던 골프장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전윤수 회장은 평소에 이 골프장을 팔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매각 대금 가운데 절반은 계열사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전윤수 회장의 아들과 세 딸, 부인 등 일가족이 나눠 가졌습니다. 골프장 지분을 가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빚에 쪼들리고 그런 데 반해서 가족들은 골프장을 팔아서 이렇게 돈잔치를 하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그래서 빨리 본인이 자진 귀국을 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임금 체불 혐의로 전윤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윤수 회장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전윤수 회장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그마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윤수 회장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 너머 뉴욕 맨하탄이 보입니다. 허드슨 강을 끼고 뉴욕과 마주보고 있는 뉴저지주 에지워터시입니다. 인근에서도 고급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는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이 에지워터시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허드슨 강변에 자리 잡은 임대 전용 아파트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부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납니다. 야외 수영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Nice to meet you. It's available at a much higher price than normal. How much is it? $33.75. That's what the monthly price. 전윤수 회장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약 40평 규모로 월세가 우리 돈 370만 원가량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고급 SUV 차량도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리스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전유수 회장이나 가족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전윤수 회장은 이 아파트에서 미국 이민국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윤수 회장은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경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 회장이 구속 기소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다 정치적 박해다. 이런 주장하고 프레젠테이션 12시간 했답니다. 감옥에도 사실은 약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 병 걸렸다는데 감옥에 그건 아무리 그래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 인권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석방된 전윤수 회장은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모처에 은신한 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방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회를 통해 전윤수 회장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전윤수. 전윤수. 그런 사람들이 이거 지인들, 그 자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야 너가 저 너 이름으로 저 차 한 대 뽑아줘. 전화도 너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줘.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되는 거죠. 집도 너 이름으로 얻어줘. 자, 집 성금 한 달, 1년치 줘버려. 그러면은 얻기로 쉽죠. 지난해 전윤수 회장이 체포되었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전윤수 회장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전윤수 회장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 PD 수첩은 전윤수 회장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전윤수 회장과 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입니다. 정보에 포함된 직불 카드 명세서에는 카드 사용 장소와 사용 금액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뉴저지 북부의 고급 리조트를 이용했습니다. 596달러짜리 객실 2개를 결제했습니다. 결제 비용은 약 1200달러, 우리 돈 132만 원가량입니다. 리조트에 딸린 골프장도 이용했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다른 골프장도 이용했습니다. 183달러, 우리 돈 20만 원가량을 결제했습니다. 골프 예약 사이트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5회에 걸쳐 118달러, 약 1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며 매일같이 카드를 사용해 쇼핑을 했습니다. 뉴욕 중심가 맨하탄, 명품 매장이 늘어선 거리입니다. 6월 중순경 한 명품 매장에서 2,00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우리 돈 220만 원.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수입에 해당합니다. 뉴욕의 한 백화점입니다. 고급 상품을 취급하는 이곳에서 하루에 2,238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우리 돈 240여만 원을 쓴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는 하루에 2,819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10만 원입니다. 남녀 캐주얼복을 취급하는 이곳에서 두 차례 846달러, 약 9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1,000, 약 11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결제한 금액이 무려 $15,488, 우리 돈 약 1,7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전윤수 회장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입니다. 성원건설은 중소건설사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인수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성원은 건설, 금융, 정보통신 3대 사업을 축으로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대한종합금융을 인수한 후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총 9,8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97년 대한종금은 영업정지되었고 약 3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성원건설도 99년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전윤수 회장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빚을 탕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성원건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화의를 통해 빚을 탕감받았고 자금줄이었던 대한종금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결과였습니다. 대한종금은 결국 99년에 파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윤수 회장에게 받을 빚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재산이 없고 도망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아십니까? 많이 했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한종금이 성원건설에 빌려줬던 자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한종금이 성원건설의 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주주는 전윤수 회장 일가였습니다. 전군은 2004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전윤수 회장은 지분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성원건설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대주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회장님보다도 더 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 그건 예. 제가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좀 염려가. 그래도 회장님보다 지분이 많은 건 조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 회장님. 2006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이제 그 미성년자인 불과 10대 불과한 그 장남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당시에 그 미성년자 중에서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지만 경영진은 가족들로 꾸려졌습니다. 회장에는 전현수 씨 본인이 앉고 기획조정실장은 둘째 딸이 맡았습니다. 건설 부문 부회장은 처남이 맡았고 부인은 방송 레저 부문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또 큰 사위는 중동지역 본부장, 셋째 딸은 자회사 감사, 형과 맏딸은 각각 골프장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맏딸은 핵심 요직인 재무관리 본부장까지 맡았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분들의 그 가족들이 전혀 건설에 대해서 모르고 또 경험이 없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경영에 투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죠. 회장의 가족이 여기저기 이름만 걸고 거액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부인은 성원건설 등 5개 계열사의 이름을 올려 3년간 31억 7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딸과 사위도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맏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던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서 중복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맏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중복으로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던 기간에 전윤수 회장의 가족에게 거액의 보너스가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한창 어려움을 겪던 2009년 9월 부인에게 3,200만 원. 둘째 딸에게 1,680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 9월이면은 이미 그때 당시 뭐 임직원들 전체가 다 체불 상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했던 것이죠. 직원들은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급여를 따로 이렇게 챙겼다라는 것은 이 부도덕성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윤수 회장 본인의 급여는 빚 때문에 압류됐습니다. 한 측근은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중국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예. 나 이제 갖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저도 그거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아, 근데 사람 예.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이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괜찮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봉급 못 받는데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회사는 누가 돈 주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전윤수 회장이 압류를 피해 본인의 급여를 편법으로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원건설 카자흐스탄 지사는 가공의 임무를 내세워 전윤수 회장 몫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국내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윤수 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수시로 출장도 와가지고 격려도 하고 그 현 그 카자흐스탄 사업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고 예. 네. 전체 그룹의 그 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게 뭐 고문료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된 건지 아니 그건 당당하게 그 카자흐스탄 현 법이 예. 그쪽에 그 노동비자가 등록된 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예. 근데 그 양반은 그 노동비자가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지불했죠. 성원건설 두바이 지사에서도 전윤수 회장 몫의 비자금이 조성됐습니다. 회장님 급여 명목으로 매달 2,500만 원씩 총 10억 6천만 원이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상당한 액수의 돈이 영국 해로우스쿨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해로우스쿨에는 전윤수 회장의 아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바이 책임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대요. 송금 받는 쪽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을 배출한 해로우스쿨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입니다. 학비가 연간 약 6,300만 원으로 비쌉니다. Hi, yeah, I just wanted to find out whether a person called Yeon Soo-jun from South Korea made a donation to the Harrow Development Trust, whether I could verify this fact? I'm afraid we can't give out details to journalists of our donors, I'm afraid. Okay. You can't even verify it yet, yes or no? No, because, no, that's confidential information. Okay, right. 우리 일부 직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직원들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애들 진짜 학원도 끊고 있는데 회장님 아들은 영국에서 유학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유학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내가 니들한테 손 벌린 적 있느냐. 내 돈 가지고 내 아들 유학시키는데 니들이 무슨 말이냐. 국내 사업장에서도 전윤수 회장을 위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성원건설은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과 같은 자격증 소지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법을 어기고 자격증을 임대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마치 고용된 것처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9명에 이릅니다. 제가 그 회사 다니기 아니라 예예. 그냥 예. 여기만 잠깐 올라가 있었고 예예. 회사 다니기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자격증을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 거죠? 예. 자격증 대여자 몫으로 급여를 책정한 후 실제로는 소액의 자격증 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전윤수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그 돈을 회장이 쓴 거예요, 그거? 예. 회장이 그거 예. 가지고 다니면서 저 접대를 해서 쓴 거지? 예.
뭐야 회장이 그 산적으로 해서 뭐 그 뭐 접대서 하고 뭐 하고 술 먹고 어 이런 거에서 쓴 거지 그거를 뭐. 전윤수 회장 일가가 미국에서 쓰는 돈은 어떻게 조성한 돈일까요? 여러 경로로 취재를 요청했지만 전 회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한 주식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잘못될 경우 자신이 가진 주식만큼만 손실을 보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윤수 회장처럼 오너가 경영까지 도맡았다면 책임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윤수 회장은 오너와 경영자로서 권리는 누리다 위기가 닥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직원과 협력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일용직 임보로 온 곽정근 씨. 규모는 작지만 자신의 회사에서는 사장님입니다. 곽 사장은 성원건설 일감을 맡았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매달 제가 지금 한 550에서 600만 원을 벌어야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또 뭐 소위 말하는 뭐 돌려막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를 갚아 나가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당장 뭐 이번 달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조심하세요. 잘 들어가세요. 매일같이 빚에 시달리면서 다른 일감을 따낼 여력도 사라졌습니다. 고된 일이 끝나도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곽 사장은 이날도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힘들어요. 집사람 보기가. 잠깐 들어갔다 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들어가면 또 마음 약해지는 게 좀 갑니다. 곽 사장은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날 일할 현장이 곽 사장이 묵을 곳입니다. 침낭을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아, 차에 한 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불 펴고. 네, 그래서 차에 전자. 차에는 양복과 구두도 갖춰 놓았습니다. 아, 양복도 저렇게 차 안에 항상 걸어 두시고, 구두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언제라도 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원건설로부터 밀린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재기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곽 사장은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반평생을 내실 있게 회사를 꾸려왔다는 곽 사장. 성원건설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전윤수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성원건설이 추진하던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현장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현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만 사장은 이 현장에 창틀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참 착잡하네요. 어떻게든지 회사 유지 관리하려고 애를 쓰다 아가 그걸 막질 못하고 이런 사고를 당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최 사장의 회사는 한때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최 사장이 평생을 바쳐 갖고 온 분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 사장은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려 모든 자산을 투입해 어음을 막고 임금도 최대한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들 임금은? 예, 그건 뭐 다 정리를 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도 그건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나와 아들은 작년 5월부터는 급여를 못 받고 받을 돈이 없으니까 못 받고 지내왔으니까. 예,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자자 같기는 자재분 그 저인 집 그것도 집도 그 전세 자금인데 그것까지 갖다 투입했을 때는 알만한 거 아닙니까? 당신 나름의 최대한 그 낙을 낳은 건 사실이에요. 부도가 예상되면 제 몫을 챙길 법한데도 최 사장은 사채까지 빌려 어음을 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사회에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사실 그 제대로 양심 경영하고 양심적으로 다 저렇게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한 찬사가 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 바보라고. 바보 같다 이거죠. 바보라고는 아니고 바보 같다 이거죠. 최 사장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남들처럼 약삭 바르지 못했던 탓일까요? 이 아파트마저 압류돼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마리까지 비워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새 방 얻을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옮겨 앉을 데가 없으면 천생 거리로 나가는 스펙은 없지. 선생님 그러면 옮기실 거처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죠. 현재 이제 그 보증금 낼 돈이 마련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사정 얘기를 해서 구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빚을 독촉하는 서류가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압류에 된 것도 있고 이제 뭐 그 채권 뭐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서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거를 이제 재판한다 하는 그런 통지도 있고 뭐 전부 그런 것들이죠. 예상했던 대로 법원에서 등기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런 우편물을 받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또 무슨 뭐가 나왔는지 사실 뭐 아주 마음이 불안하죠. 쓸만한 집기에는 모조리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네 전세까지 빼서 어음을 막는 바람에 온 가족이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가족별 면목이 없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키지 못하고 회사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얼른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정말 참 가슴이 아프고 가족들 대하기 미안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끼던 승용차도 압류돼 더 이상 최 사장의 소유가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재산을 챙긴 사람은 호사를 누리는 반면 성실하게 우직하게 책임을 다했던 기업가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요. 저희가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좀 기업가, 자 오너로서
책임 있는 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거죠. 자기 능력이 이거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였지. 혼자서 아니면 일가들, 식구들 그렇게 그 사람들만 살자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오너는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성원건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회사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전윤수 회장은 귀국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사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욕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멍들게 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